노량진 수산시장에 아침에 회사로 나와왔습니다. 사실 대학교 때 학교 친구들과 한번 와서 회 먹어보고 처음 와보는 거예요. 단골집도 없으니까 그냥 경성상회가 후기가 괜찮길래 와봤어요. 모든 회 중짜 포장 주문하니까 10분 정도 걸린다고 하셔서 노량진 수산시장 2층만 간단히 구경해봤습니다. 시장이 깨끗해요. 후기 보니까 회 포장하면 새우튀김도 같이 사가는 게 필수 코스 같던데 살찔 거야 라는 생각이 순간 들어서 갑자기 마음이 흔들렸어요. 그래서 안 샀죠. 한 바퀴 쓱 돌고 다시 왔네요. 사실 시장 물고기 다 비슷할 테니 어딜 골라도 좋은데 단골집을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. 별일 없으면 그냥 한 집만 계속 가려고요. 연어, 방어, 우럭, 전어, 광어 두껍게 썰어서 많이 주셨어요. 중짜 7만원 나오더라고요. 두툼한 스타일의 회를 좋아하신다면 경성상의 여기 괜찮아요. 추천! 편집 중인 지금은 저녁 식사 전이라 회를 보니 슬슬 배고파서 괴로워지네요. 다행히 저 회는 가족들이랑 남김없이 맛있게 다 먹었답니다. 만약 남겼었다면 지금쯤 후회했겠죠? 뭐 맛있는 거 먹다가 배불러서 남기면 나중에 배 엄청 고플 때 문득 아쉬워지지 않나요? 저만 그런가? 뭐 어쨌든 여기 매운탕 거리도 푸짐하게 주시고 초밥 만드는 소스도 주셔서 집에서 초밥도 해먹었어요. 대학교 1학년 시절 난생 처음으로 노량진 수산시장을 와봤을 때 완전 신기했던 기억이 나요. 제가 남산 케이블카도 못 타봤을 정도로 서울 촌놈이거든요. 고등학생 때 지하철도 몇 번 안 타보고 대학교를 갔으니 이름만 대학생이고 고등학생이랑 다를 게 없었어요. 근데 대학 와보니 나 빼고 다 어른 같아서 주눅들더라고요. 당시 노량진도 차 있는 선배들이랑 갔던 거예요. 지금 생각하면 다들 애기들인데 왜 그렇게 어른 같던지. 아무튼 그래서 상차림비 내고 먹는 시스템을 그때 태어나 처음 알게 됐어요. 그래서 문득 제 차 타고 노량진 수산시장 혼자 와서 회를 사는 제 모습이 낯설더군요. 친구들 만나면 영원히 말할 것 같던 대학 시절 얘기도 졸업한 지 10년이 넘어버리니까 평소에는 생각이 나지 않아요. 아 근데 얼마 전에 동문회보에 제 책 소개가 실려서 그래서 오랜만에 대학교 때 생각도 나고 그랬나봐요. 다시 또 잊고 지내야지. 지금 아는 것들을 그때도 알았다면 좋았을 텐데 생각이 문득 들면 지나간 시절이 아쉬워지는데 그때는 때가 아니었구나 지나봐야 알게 되는 거구나 하면 또 괜찮아져요. 편집하면서 회 보니까 정말 맛있었던 기억이 나서 배가 고프고 괴롭지만 막상 오늘은 다른 걸 먹고 싶어지는 것처럼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둘 때가 행복한 것 같습니다. 그제는 곱창이 맞았고 어제는 회가 맞았고 오늘은 된장 시래기가 맞네요. 제 영상이 여러분의 오늘 메뉴 선정과 후회를 떨쳐버리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!